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세신학의 미래를 다짐하는 100주년 신학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으로 시작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주년 기념식은 연세대학교 정가병 총장을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동문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가병 총장은 지금의 연세대학교는 그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과대학이 연세대학교의 중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신과대학은 설립 때부터 우리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의 보루였고 거점이었으며 연세의 심장이었습니다. 정 총장은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송도 국제 캠퍼스 GIT를 통해 기독교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의 창립 정신인 기독교 정신이 우리 대학교의 이름처럼 세상을 향해 세자입니다. 뻗어나가는 그런 연세가 될 것입니다. 이어진 신학 선언문 발표에서는 연세 신학이 추구했던 상업적 신학을 반성하며 올바른 신학의 재건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연세 신학 사태를 깊이 인식한 연세 신학 동문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조국의 개화와 근대화를 위한 시대 정신을 계몽하고 민족교회와 더불어 세계교회를 위한 신학의 초석을 놓아온 연세신학을 재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에 새롭게 직면하게 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대변형을 예측하여 연세신학은 한국 및 세계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한 신학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